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49탄입니다. 49탄인데요. 이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하 1000%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내의 현금 흐름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사내의 현금 흐름을 아주 잘 준비를 해놔서 어려운 고비를 잘 겪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지금 2만 3천 원입니다. 2만 3천 원.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000%밖에 1000% 수익률이 최하 터질 수밖에 없는가 이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하는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이제 엄청나게 대박이 터질 종목인데, 자,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 정보. 여기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자, 이 잠재자산 정보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 자, 2008년도, 12년도에 저희가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2만 2천 원입니다. 자, 지난주에 주가가 3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2만 2천 원짜리가 3천 원까지 빠졌으면 대충 잡아도, 지금 그냥 대충 계산 잡아도 10토막 가까이는 안 돼도 뭐한 8토막 났네요. 8토막 났는데,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2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거든요. 자, 이번에 바닥에서 지금 30%, 40%까지 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요 종목은 특정 구간까지 지금 워낙 종합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지만, 특정 구간까지 절대 돌파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면 저는 이 종목을 얼마를 보냐? 천 원을 봅니다. 천 원. 자, 이번에도 급락 사태 때에 3천 원, 4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8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2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납니다.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냥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2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만 2천원인데, 자, 2만 2천원에 2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는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협이 오고 있는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이 종목이 반토막밖에, 현재가에서 반토막밖에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 1000원으로 봅니다. 이건 적게 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1000원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급락 사태가 왔을 때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급락 사태 이후로 거의 4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4년 전에 이제 대금융위기가 올 텐데, 대공황이 올 텐데,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수익 근거 자료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100% 믿으니까. 이때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150개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똑같은 날 매수를 했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요. 이 종목이 무조건 1000%밖에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인데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왼쪽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싹쓸이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49탄을 소개하듯이 이때도 똑같이 똑같은 날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500개가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600%까지 터졌습니다. 이제 이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큰 위협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고 월가이들이 하락 포지션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을 구축하는 걸 보고 저는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야, 이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는 카페 회원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시작을 했으니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전량 다 정리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린 날이 바로 이날인데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이때 고공행진을 할때 저는 이 구간에서 매도 분석을 전부 다 내렸습니다. 금융위기 시작됐다 라고 제가 글을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서 미국 다우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뭐로? 코로나로. 자, 코로나는요, 월가이들이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사회 환원을 50%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제가 추구하고 싶은 그런 꿈의 기업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전서부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사회운동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기업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4년 전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 엄청난 수익률,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확신, 뭔가 근거 자료를 만들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제가 근거 자료가 바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준비했다. 자, 금융위기가 이제 올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하겠다. 아무한테나 이 배당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활동, 이것을 SNS 홍보하듯이, 이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고 포스트를 쓰시면 그런 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사회환원금을 얹어서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을요, 1000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1000만 원.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내시면
천만 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사회활용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천만 원에 받고 추천을 받으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천만 원 플러스 사회활용금 50%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얹어서 자 10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조건 추천받겠다 그러고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시는 포스트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을 받아 배당을 받게 될 텐데요. 자, 그것을 관성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다가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2,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